최지윤 인스타입니다. 이 르노 삼성이 QM6를 공개한 이후에 약 3년 반 만에 XM3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소형 SUV 세그먼트 중에서는 쿠페형의 스타일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XM3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소비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이 전면부 디자인은요, 르노 삼성의 패밀리 룩이 뭐 자연스럽게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이죠. 사실 반포 한강공원에 이 XM3를 만나러 딱 갔을 때 옆에 QM6 그리고 SM6 차량들도 이렇게 나란히 좀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릴 부분 그리고 태풍 이 모양의 엠블럼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눈매 위쪽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조금씩 즐비해 있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조금 더 뭔가 세련돼 보이고 좀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부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헤드램프는 그릴 부분이 안쪽까지 이렇게 파고들어 들어오죠. 여기에 또 LED 퓨어 비전이라고 이렇게 레터링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C자형의 이런 주간주행 등을 우리가 이전에 르노 삼성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역시나 LED 안개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공기가 지나다닐 수 있는 흡입구 부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오면요, 이 측면부는 사실 르노 삼성이 이런 약간 볼륨감이라든지 이렇게 빵빵한 디자인들을 잘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소형 SUV 이 XM3와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크롬의 가니쉬도 부착이 돼서 조금은 스포티성을 가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휠은요, 휠은 16인치에서 18인치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차체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는 18인치의 휠이 들어가는 게 디자인상으로는 상당히 좀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루프라인 떨어지는 부분이 쿠페형으로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사실 소형 SUV 뭐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쿠페형의 스타일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의 뭐 BMW X6, X4 아니면 벤츠의 CLA 쿠페 뭐 이런 데서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런 디자인을 소형 SUV에 채택을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비자들이 스타일리시하다라는 반응을 좀 이끌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쿠페형이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 전고는 조금 낮아진 모양새가 있는데 반면에 측면에서의 길이감은 이 전장과 휠베이스가 동급 모델들 중에서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상위 등급인 준준형 SUV인 투싼보다도 더 길게 수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휠베이스는 2720mm인데 신형 아반떼의 휠베이스와 똑같은 수치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내 2열 공간이라든지 1열 공간, 이 공간감은 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후면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르노 삼성 모델임을 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일렬로 일자로 연결된 리어램프 디자인은 후면의 넓이감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롬의 장식이 가미된 머플러 팁인데 가짜예요. 안에는 막혀있는 모습이고요. 트렁크는 이게 길이감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게 쿠페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패스트백 모델처럼 위쪽으로 많이 열리는 것도 상당히 이점으로 자리를 잡겠죠. 물론 전동식 트렁크 버튼은 따로 달려있지는 않고 이렇게 우측에 손잡이로 달려있는데요. 공간은 굉장히 기다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게 체감이 되고 하지만 이렇게 뭐 좌측과 우측에 양옆에 옷 별다른 장치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깔끔하게 트렁크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높이가 조금 있는 짐을 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더블 플로어를 적용을 해주시면요. 더 깊은 공간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죠. 거의 제 손바닥으로 치면은 한 하나 반 정도? 하나 요 정도? 공간을 더 깊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세차 용품이라던가 약간 흔들리면은 트렁크에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구들은 열어주시면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단까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 실내 공간을 보면요,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를 잡고 있죠. 10.25인치고요. 뭐 이런 계기판에서 최신의 디자인임을 좀 알 수가 있고, 폰트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해상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최신의 모델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9.3인치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인치수로 따지면 기아의 셀토스보다 적은 수치로 되어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모니터의 전체 크기를 봤을 때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 또 T맵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터치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3분할의 화면을 제공을 해주고 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고 터치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금방금방 되고요. 반응성은 살짝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피아노식 건반, 피아노 건반의 형태에서 좀 모티브를 따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주행할 때 좀 불편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한번 누른다고 해서 얘가 통풍이나 열선이 켜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셔야지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소리를 조절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피아노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 그 다음에 온도도 있고요. 바람의 어떤 방향들을 바꿔줄 수 있는 다이얼이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잘 들기 때문에 응답성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충전이 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USB 단자도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 이렇게 부츠 타입의 기어 노브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두르고 있는 이 디자인은요, 약간 카본 패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이런 패턴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스포티한 부분들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키가 되게 가벼워요. 약간 장난감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오토 홀드 버튼도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컵홀더는 살짝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콘솔 박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열었는데 너무 공간이 조그만해요. 여기에 그냥 이 물병 하나 넣으면은 몇 리터냐? 330ml인데 얘 하나 넣으면은 꽉 차는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이 시트 자체는 지금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요. 막 이렇게 닿았을 때 머리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딱딱한 느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아랫부분의 소재도 그냥 인조 가죽으로 한 게 아니라 소재를 좀 달리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를 좀 주행을 하면서 왔지만 일렬 자체에서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도어 쪽의 소재는 이 XM3가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죠. 이 대시보드 위쪽이 약간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렇게 소리를 먹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쿠션감이 동반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런 패턴들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고 보스 사운드 스피커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2열 공간은요, 이 XM3가 휠베이스가 동급 최대 길이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소형 SUV,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종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널찍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깊숙이 연출하기 위해서 이 실내 공간에서의 큰 차이는 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2열에서는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무릎 공간과 이 헤드룸 공간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무릎 공간은 지금 제 체형에 맞춰서 일렬 시트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여유로워요. 이 무릎 공간 자체는. 그리고 발밑 공간도 널널하게 되어 있죠. 근데 헤드룸은 이 차가 쿠페형의 SUV이지만 머리 공간을 좀 다른 소형 SUV들과 마찬가지로 잘 뽑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하고 두 개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하나하고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를 탑승했을 때도 머리 공간이 좀 비슷하게 체감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살짝 닿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간의 어떤 부족함도, 그렇다고 막 여유 있는 정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성은 좀 2열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미니미니한 송풍구도 두 개나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이렇게 2열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그리고 USB 단자도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제가 기존에 뭐 셀토스라든지 티볼리, 트레일블레이저 다 만나봤을 때 이렇게 송풍구, 열선, USB 단자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들은 만나보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XM3에서는 이 편의 사양들이 더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숨어있는 기능은, 이렇게 폴딩 시트를 할때 제가 이거를 셀토스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었거든요. 요쪽, 요 C필러 부분에다가 이렇게 뿅 끼워주신 후에 시트를 홀딩을 하시면 얘가 걸리지 않고 홀딩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문, 그러니까 도어를 약간 열었다가 이렇게 살짝 밀면 잘 닫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이 약간의 힘을 가해서 이렇게 확 밀어주셔야지만 도어가 잘 닫힌다는 점은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트레일블레이저 차량도 함께 데리고 왔거든요. 정면,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참고해서 비교해 주세요. 일단 시승차는 TC260 모델이고요. 1.3L 4기통의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게트락사의 7단 DCT가 장착이 됐죠. 그래서 최고 출력은 152마력, 최대 토크는 26토크고, 18인치 휠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복합 연비는 13.2km/L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트레일블레이저, 제가 자꾸 트레일블레이저라 얘기를 해서 살짝 그렇기는 하지만,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튜브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거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르노 삼성의 XM3 스티어링 휠이 더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돌릴 때 트레일블레이저는 그냥 진짜 막힘없이 이렇게 훅훅 돌아갔거든요. 근데 XM3는 살짝 버겁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는 뭔가 조향하는 감각에 있어서는 좀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방감은, 사실 소형 SUV들에서 느끼는 개방감들이 다 무난하고 다잘 보여요. 왜냐면은 최신형의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런 A필러 부분이 좀 얍상하게 빠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쭉 많이 파여져 있어서 개방감을 따로 뭔가 불편하다라는 점은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속에서의 승차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품절음이 좀 저는 좀 들리는 것 같네요. 저속에서도 이 A필러 부분에서 바람이 들이친다는 소리보다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XM3가 지금 서스펜션이 2열 공간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사실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기아의 셀토스만 하더라도 선택적인 4륜 구동 모델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XM3는 전륜 구동 모델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열의 승차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 PD님이 아까는 트레일블레이저를 타고 이번에는 XM3를 타셨어요. 어떤가요?
아, 잔진동이. 근데 중요한 거는 2열에서 두번다 졸리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소형 SUV 세그먼트를 생각했을 때 물론 4륜 구동이 지원이 안 되는 건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XM3의 가격이 1,719만 원부터 2,532만 원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셀토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의 4륜 구동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 한 200만 원 가량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거를 제외시킨다면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비슷하게 책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가장 최하위 트림으로 봤을 때는 이 XM3의 경쟁력이 더 우월하겠죠.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급가속을 하면요, 이 엔진이 회전하는 소리, 회전하는 그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고속에서의 어떤 가속을 실현했을 때는 이 마력에서의 한계가 조금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약간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이시거나 아니면은 신혼 부부이시거나 약간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킹도 한번 시도해볼게요. 일단 일직선인 도로에서는 자세를 크게 제어하지 않아도 돼요. 브레이킹도 브레이크가 담력이 거의 앞에서부터 골고루 퍼져 있는데 내가 밟는 만큼 브레이킹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응답성이 그만큼 좋은 거죠. 룸미러로 뒤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 쿠페형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뒷공간을 보는 게 좁아요. 확실히 시야가 넓지는 않아서 뭐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하셔야겠죠. 쿠페형 스타일은 사실 외관상 디자인으로는 정말 예쁜데 이렇게 룸미러로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타 소형 SUV 대비해서 전고가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롤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세단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모드가 세 가지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마이센스 그리고 스포츠 에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드를 눌러주면 계기판에도 감성이 바뀝니다. 이 마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계기판이 보였고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속도계만 딱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어서 집중을 시켜준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빨강색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에코 모드는 또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반응성이 살짝 느려요. 한 3초가량? 바로바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한 3초 정도 기다려야지 계기판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드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이 XM3가 QM6를 공개한 이후에 약 3년 반 만에 내놓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 자체도 벤츠와 르노가 공동 개발한 엔진이 탑재가 됐죠. 이미 유럽에서는 뭐 벤츠 A 클래스라든지 CLA 클래스에는 사용이 되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승차감은 탄탄한 밸런스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XM3가 출시된 이후에 사전 계약 대수만 벌써 9,100대가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소비자들이 구매를 원하는 트림은 또 알리 시그니처, 그러니까 TC260의 알리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이 준준형 모델을 능가하는 크기,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까지 이세 조합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 XM3의 향후 행보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번에는 비교 시승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즈유 윤수정이었습니다. 안녕!